경찰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당연히 압수수색이 해야 되겠죠. 국감 끝나고 24일 날 기사직 사퇴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예, 이지성 기자님.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 1882억 네. 절세 관련해서 이게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이제 지역선거 공약 정책으로 네. 활용한 거 아니냐 이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대장동 원주민한테 돌아갈 돈이 아니고 그 토건 비리 투기 세력이 가질 돈을 제가 회수한 것이죠. 그리고 개발 사업에는 원래 토지 수용 절차에 의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그 시세대로. 근데 그거를 뺏었다고 하면 안 되죠. 어떤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든 택시개발 사업이든 다 현 시세를 감정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뺏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김만배 씨 어제 영장 기각됐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법원과 검찰이 적절하게 판단을 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일은 이게 국민의힘의 압력에 의해서 토건 투기 세력들이 민간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100% 취득하려고 하는 거를 4년이 넘도록 싸워가지고 이 중에 일부라도 전부 회수하고 싶었지만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라도 회수하는 공익환수 설계를 한 거죠. 굳이 따지면 전체 파이 중에서 공공으로 환수하는 몫을 어떻게 안전하게 많이 확보할 거냐를 제가 설계했고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누가 참여했는지 개발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LCT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LCT는 세금으로 1000억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조성 원가의 택지를 팔아가지고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그 정치권과 토건 투기 세력이 다 취득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는, 성남시는 2015년 기준으로 예상 수익 중에서 4,400억을 적자가 나더라도 이익이 없더라도 무조건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했고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서 아마 보통의 경우는 갑질이라고 불릴 가능성이 많은 인가 조건에 붙여서 1,100억을 또 추가 부담시켰고요. 제가 사퇴한 이후에 2018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좀 불확정된 예정 이익이 늘어난 것인데 제가 아마 성남시장을 계속했더라면 인가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최종 분양가를 통제한다든지 해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권한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상실감, 박탈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2015년 기준으로 저희는 71% 예정이익의 71%를 4,400억을 고정으로 환수했고 사업자 민간 사업자는 1,780억인가 1,800억 정도로 가지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30%도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 금액은 1조 5천억이었고 그때 기준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하는 게 더 나았겠다라고 저한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뭐 그 점은 제가 인정하고요. 또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에서 보면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만약에 지금 부동산까지 폭락했으면 저보고 업자들
손해보게 너무 많이 갈취했다고 비난했을 거 아닙니까? 응? 그럴 수가 있느냐? 응? 어떻게 70%씩이나 사전에 다 뺏어가가지고 이 회사 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거는 그때 당시를 좀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국민이나 언론들 입장에서는 뭐 국민을 대신해서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말입니다. 이 공공개발하는 걸 통째로 막아놓고 또 그 통째로 막은 다음에 민간개발이 불가피하게 해놓고는 그 민간개발업자들한테 그 부당이득 취한 거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뭐 고문련이 위로금이니 뭐 집을 팔고 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다 이익공개 본인들인데 세상 누가 이 얘기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공공개발을 통째로 막아놓고 민간개발 안 할 수 없게 100% 민간개발업자한테 주자고 하던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폐륜적인 거죠. 윤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기본적 윤리. 자신들이 막아놓고 왜 못했냐 그러면 되겠어요. 도둑질을 하는 걸 못하게 막았더니 왜 도둑을 완전히 못 막았냐. 또 이 마을 동네 모습이 동네 주민들 물건 훔쳐간 산적들한테 가서 한 70% 도로 찾아왔더니 왜 70%밖에 못 찾아왔냐. 그렇게 마을에 와서 텐트 치고 주민들 선동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더군다나 저로서는 당시에 제가 짊어지고 올 수 있는 작물의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중에 제일 비싼 거 골라가지고 70% 가져왔는데 그중에 남아있던 싸구려 물건이 나중에 값이 올랐다고 너 왜 그때 그 값이 오를 수 있는 그거 놓고 나왔어 라고 동네 사람은 저를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도둑이 그런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그런 점도 좀 살펴서 객관적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께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